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좀 희망이 좀 없었어요. 제가 레스토랑은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그 지출비용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는 성공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이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을 공감을 하고 저희 명함에 이렇게 새겨놨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참그뭐 절대 동안이라 그러셔가지고 나이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58세가 이제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 닉네임을 애터미 내비게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내비게이터냐면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좀 빠르고 안전하게 이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좀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닉네임을 애터미 내비게이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레스토랑 이제 자영업을 한 15년 이제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나름대로 인지도는 있게 이렇게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집이었었고 그다음에 저도 요리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터미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게 되는 그리고 또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도 분위기가 되면서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또 끊어지고 이러면서 매출이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또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것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 내 생각하여 내가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또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또 이런 사회의 그런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2018년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사상 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 인건비가 한5%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때 그 해에는 거의 16%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한 20%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제가 이제 레스토랑 영업을 하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애터미로 전업을 하면서 지금 애터미로 열심히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키워드에 보면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그다음에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한테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왜 애터미인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고령화랑 또 같이 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저출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저출산은 지금 두 명이 결혼해서 몇 명을 낳는데요? 한 명도 안 나요. 0.85명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령화는 아마 2025년부터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고령화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은 그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연금이라든가 이런 갭들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중에 일자리 문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왜 가난해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가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라진 것들이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신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그 다음에 앨범, 그 다음에 우리 그 백과사전,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직업군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등장을 하면서 일자리들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대를 보니까 예전의 모습을 보면 그 길거리에서 신문 보던 모습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지금 다 보고 있죠. 지금 시대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그 재택근무 저희 이제 자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취직하자마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원이 한그 건물에 몇 명이 되냐면 한 3천 명 정도가 돼요. 그래도 일단 내놓으라고 하는 뭐그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식당가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갑자기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여기 다 마스크 쓰시고 계시고 저도 이게 마스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온라인 강의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등학생들 그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어떤 거를 배워야 되냐면 같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를 그런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면서 사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군들이 굉장히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뭐 사상 최대 기록을 깨고 있고 특히 쿠팡이라는 회사는 매출을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저희가 요즘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바타들이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체험을 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졸업식을 하는 이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대학교 입학식을 여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네, 이렇게 입학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채용 설명회도 예전에는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채용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신입사원 수료식 이게 하나은행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여기 하나은행. 여기 수료식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2021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배터리 법발의 수료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은행장님이시거든요. 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저희 삶도 변하지 않으면 계속 뒤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로버트가 그 이족 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절대로 로버트가 이족 보행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족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버트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우리들이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아침에 약수터로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 그럼 로버트 들고 다니면 되죠. 그다음에 짐 내가 무거워. 그러면 누구 시키면 돼요? 로버트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 아까 사적 보행 스팟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그 지금 로봇가 만약에 군사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 거죠. 지금 로봇가 물고기 로봇 이런 거 혹시 있는 거 아세요? 그다음에 나비 로봇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로봇이 잠
그 잠수해가지고 수중 촬영을 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봇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면, 이거 현대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를, 만약에 로봇가 이렇게 그 많이 그 이제 많이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가격도 되게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저희들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로봇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배달 로봇, 그 다음에 피자, 뭐, 그 다음에 그 커피, 뭐 이런 거 관련된 것, 뭐 볶음밥. 여기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그 서빙 로봇 많이 구경하시죠? 웬만한 데 요즘에 다 있더라고요. 요거는 치킨 튀기는 로봇. 진짜로 무인 치킨집이야. 무인 치킨집에서 이게 그 로봇가 탁탁 털고 포장하고 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전직이 요리사였었잖아요. 그 제가 피자를 이렇게 한 판을 이렇게 피는데 한 판에 한 1분 30초? 피자가 왜 피자인지 알아요? 피자? 손으로 피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렇게 피다 보면 한 판에 한 1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한 시간 내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서. 근데 이 로봇을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치지를 않아. 그 이 로봇은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피자 그 집인데 거기서 그 쿠폰 행사를 해가지고 겁나게 피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끝나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월급은 똑같은데 그 매장에서는 행사를 해가지고 그날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로봇은 어떻게 돼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잘 고장도 안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을 잠깐만 부속 바꿔 끼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60년, 재수 없으면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조금씩 바꿔 끼고 그러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앞으로 드론, 자율주행,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마 시대가 변화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그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어떠한 것들이 좀 변화될까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공유, 이런 렌탈 리스 가정에서도 차량 한 대로 보유하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면 이렇게 해요. 가족이 남편 출근시키고 차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학생들 또 학교로 또 태워보내요. 그리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내가 또 시장 보러 갈 때 또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자율주행이면 그냥 한 대리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엔 이런 렌탈 시대에 그런 공유 시대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면허증도 과연 따야 될까? 자율주행하는데 이런 거 한번 추측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용도 변화, 이렇게 휴식 공간 지금 이렇게 뭐 핸들이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율주행이니까. 그랬을 때 그런 공간이 차 안에서 점점 생활하는 그런 공간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시간들도. 그 다음에 사고율. 그 차선이 막 바뀌면 막 삐삐삐삐 거리잖아요. 네, 사고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거죠. 왜냐하면 범퍼가 잘 부닥치고 고장이 나야지, 파손이 나야지 그러는데 요즘에 사고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뭐 이런 직업군들, 그 다음에 기타 산업, 여행, 보험.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피곤하고.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면 여행 다니고 싶을 때 가지 않을까요? 네. 물론 제가 이제 또 임페리얼이 되면 더 편하게 가겠지만, 네. 자, 그리고 기타적으로 보면 대리기사, 택시, 화물, 버스, 개인기사, 전철, 기장. 이런 직업군들이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 하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군들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자율주행차 요거 하나만 해도, 로봇가 만약에 바뀌기만 해도, 등장을 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직업군들이 앞으로 사라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명경관리에서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하는데, 자, 의사, 변호사, 네, 요리사 뭐 이런 직업군들이 앞으로 계속 사라지는, 웬만하면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노후를 맞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노후를 맞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1%,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4%,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일이 있는 분들 그 10%, 돌아가신 분들이 한 15%, 나머지 대부분의 70%가 뭐예요? 대부분 빈곤하게 살더라. 빈곤하게 살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왜 가난해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연재해, 코로나, 홍수, 이번에 그 미국에 그 태풍 어마어마하게 또 온 게 있죠. 그냥 그 마을이 다 초토화됐어요. 한 3일 전인가? 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질병이라든가 각종 사고,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한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비가 너무 그 부담이 돼서 애터미 제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만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다한 진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파산, 자의의 파산이나 타의에 의한 파산. 그냥 나는 멀쩡하게 괜찮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부도를 내가지고 나까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도나는 그런 파산들.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연금을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그 다음에 가난의 대물림. 여기 보면 청년 실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실업자인데 신용불량자.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 실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M4 시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없었던 단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으면 20년 상한 그런 거로 그냥 빚을 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월세로 가지고 대출을 받는, 자동차로 가지고 대출을 받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우들. 예. 너무 안타깝죠. 자, 제일 지금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월급은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요, 안 올라요? 물가도 같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자, 세금 어떻게 해요, 요즘에? 사상 최대. 예. 요즘에 막 국가에서 돈도 뿌려주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국가에서 돈 준 적은 지금 이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인플레이션 오면서 디플레이션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다 같이 오는, 원래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금도 내가 안 내면 독촉장 와야 하나요? 연금 안 내면 막 독촉장 와요. 네. 그 부채, 국가부채율, 그 다음에 개인부채율, 사상 최대.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날까? 내가 버는 것보다 왜 지출하는 비용들이 더 많이 나올까? 예. 옛날에는 혼자 벌어도 되는데 왜 지금은 둘이 벌어도 힘들어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그런 직업군들이 사라지면서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사장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가 조금씩 내가 그 사회가 변화되는 그 속도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노후는 우리 사장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준비되셨죠.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저도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아마 굉장히 레스토랑을 계속하고 있었더라면 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유,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아유, 미안해 죽겠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레스토랑을 딱 접고 1년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 저희 아내가 그때 레스토랑 접을 때 울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예. 뭐 어디 가서 좀 발표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보니까 로버트 기요사키 20년 지금 특별판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비평이 되게 많았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한 거, 가난한 아빠가 맞지 부자 아빠 쪽으로 왜 돈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이 얘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직업군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임플로이어 그 봉급 생활자들, 그다음에 셀프 임플로이어 자영업자 전문직, 그다음에 여기 비즈니스 사업가, 그다음에 여기 투자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급 생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 공감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리지 않을 만큼 일을 하고 나가지 않을 만큼 월급을 준대요. 이거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예.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 그런데 우리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라 그래요. 좋은 대학교 나온 다음에 어디 가라 그래요? 예,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가서 누구 돈 벌어주라고? 예,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아도 내가 몸하고 그 생활하는 거하고 바꾸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뭐예요? 저도 자영업을 17년 정도 이렇게 해봤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업.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임대료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 월급 고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원 인건비만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직원 인건비 나갔었고, 가게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1500만 원 정도를 문을 열면 그거를 그 수입으로 가질 수 있는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 하나 나가고 직원들 5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하면 수입으로 갖게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실제 제가 어제 그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인데, 어제 실제 이야기예요. 어제 지금 뭐 편의점을 지금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본사랑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싹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주인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나 임대 계약 안 한다. 벌써 비용 벌써 몇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사용업이 이런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업,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파는 직업. 물론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봉급 생활자도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가들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다른 분들이 나한테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주는 거. 자, 밑에는 돈을 벌고 있는 직업들이죠. 투자자들. 지금 부자들은 지금 어디가 꿈이냐면 이맨 마지막 부분, 돈으로 돈을 버는 직업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잘 나가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 같은 거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들을 받는 것, 진짜 안전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 이게 진짜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대체적으로 다 불공평하게 살아요. 여기 투자자들 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증권회사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와서 야, 연봉 내가 거기에 주는 것보다 두배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그럼 내가 2억 줄게. 이러면 1억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1000억으로 가지고 굴리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나면, 너무 잘하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면 수익이 10%만 나면 얼마가 되냐면 100억이에요, 100억. 나는 1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를 줘요? 2억을 주는 거예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예, 공평하죠. 예, 공평하죠. 예. 자, 공평한지 한번 또 볼까요? 그 은행에다가 돈은 제가 적금을 들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은행이 돈을 더 벌어요? 예. 네. 우리 사장님들이 은행이 더 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내가 보험을 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험받아 넣어서 내가 더 부자가 될까요? 보험회사가 더 부자가 될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이자를 내는 경우들. 저희가 이 금융지식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처럼. 근데 앞으로는 애터미 만나서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좌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쪽은 95%의 사람들이 5%의 수익을 나눠가는 직업. 그리고 이쪽은 5%의 사람들이 95%의 수익을 나눠가는 직업. 우리 사장님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저희 자녀들은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나요? 아직도 우리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자가 될까요? 다 그렇게 지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한. 예.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버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고요. 부자들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건가에 대한 게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증식시키고 늘려갈 건가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가 노동 수입하고 내몸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노동으로 받는 그런 대가로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받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대요. 부동산, 건물주, 음원소득, 인쇄소득, 은행이자, 은행이자 많지 않죠. 자, 블로거. 이것도 잘해야 되죠, 요즘에는. 근데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세 가지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시스템을 내가 만들거나, 두 번째는 시스템을 내가 사던가, 세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진 곳에 참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시스템은 그 내가 만들려고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못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시스템을 내가 사던가.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 가맹비 내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세 번째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에 참여만 하고 내가 이용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는 다 실패를 했는데 애터미는 이미 다 만들어진 곳에 내가 합류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잘 되고 있고 제일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레스토랑 운영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막 바쁜 시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님 전화니까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바쁘니? 이래. 어머니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이 시간은 안 돼. 어머니 나 끊는다 끊는다 그리고 좀 끊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전화 와요. 알바가 또 전화 와요. 저기 전화 받으세요 사장님. 그러면 알았어 해가지고 바쁜데 얼른 가서 또 받으면 또 어머님이야. 어머니 왜왜왜왜나 지금 바빠 바빠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또 끊어.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아파가지고 수술할 때, 그때도 그 들어가는 것만 보고 저 수술 대기도 안 하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은 같이 가요. 아침에 요즘에 병원에 같이 가자 그러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운동 17년 동안 자영업 하면서 못 했으니까 운동 못 하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다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은 줄 알고 조금 과하게 하다가 여기 그 장딴지가 근육이 파열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또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파열돼가지고 지금 요 며칠째 지금 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애터미를 만나면서 저희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대가 변화에 따른 그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애터미라는 그런 회사가 탈출할 수 있고 대안이 될수 있느냐. 자, 이거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뭐그 제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가 마케팅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애텀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거와 애텀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 이야기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텀이는 자, 이렇게 됐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한국 콜마 가 합작을 해서 콜마 BNH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여기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기술을 대고 그 콜마에서 자본을 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구소 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 연구소 기업법 1호로 탄생한 회사가 썬바이오텍 지금은 콜마 BNH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애터미가 전문으로 유통하는 기업이다. 자, 애터미는 어떤 회사라고요? 유통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그 본사가 A4 용지 하나로 시작했던 본사가 지금 공주시에 애터미 파크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 한국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할 정도로 여기 사진에 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 밑그림틀도 있고 여기 사무실이고 여기 놀이터예요. 같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 여기서 같이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오, 이거 참 신기하다. 회사가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지? 이렇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애터미의 자회사들이 있어요. 애터미의 그 아자몰, 그 다음에 오록공장, 그 다음에 홍삼단, 뭐 실로아트 이런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애터미의 이 오록공장 대표적인 그런 공장은 애터미 회사가 이런 공장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4개에서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제품 만들었을 때 원가들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업계 최초 디자인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는데 어디에서?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했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두 분이 이제 그 대표님들이시죠. 어때요? 코수염 나서 마음에 안 드나요? 누가 코수염 나서 애터미 사업 안 알아보겠다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방송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지금 요 박한길 회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해 보고 쫄딱 망해 보셨다라는 거지. 예, 그 당시에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이럴 때 이거를 10만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 그게 전문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직접 판매협회 회장님이시죠. 자, 사실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분이 대단한 거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 정말 대단한 거는 여기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경하는 리더 24인 중에 선정됐다는 거.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잖아요. 근데 다단계 회사인데 우리나라 존경하는 리더 24인 중에 선정됐다는 거. 네. 자, 여기 보시면 중국 업종 10대 영향력 인물에도 박한결 회장님이 선정됐다라는 거. 저는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애터미에서 진짜 리더. 회장님이기보다는 진짜 저는 리더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번에 그 12월달 석세스에서 또 직감 가셨죠. 열변을 토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뭐 제약회사에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는 1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근데 애터미는 지금 해외 매출까지 2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장님이 그 1년에 한 번 그 시무식했을 때 그때 잠깐 뵈는 거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회장님은 너무 친숙해져가지고 뭐 세미나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쉽게 만나볼 수도 있고 그 지금 뭐 이렇게 강의를 열강을 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저희한테 영원한 리더 0번 사업자가 아니지 않을까. 이분의 영향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이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애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은 이런 잡지나 포브스지 이런 데 그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데 포춘지나 포브스지 그 세계 경제 잡지 이런 데 표지 모델로 그 올라와 있다는 건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뭐 어떻게 애터미가 특집으로 나와. 이번에 그 추석 때 특집으로 나왔었죠. 해모임 관련돼서.
면역시대. 아니, 어떻게 다단계 회사의 제품이 그것도 건강식품 관련된 게 특집으로 나오냐고. 근데 그거 앵콜 방송 나온 거 혹시 알아요? 혹시 그 특집 다큐로 해서 모 회사의 건강식품, 예를 들어서 아로라나 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특집으로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애터미에는 이 해모임이 특집으로 나왔는데 그게 재방송까지 나왔더라. 여기 보시면 이민선 블루베리에, SBS 블루베리에 그 시사평론 그 되게 유명한 프로거든요. 거기서 애터미가 소개를 되고. 자, 각종 이런 언론 보도에서 소개를 되고 있다. 자, 또, 애터미에서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대박이죠.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가 이미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비즈니스 하기에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500대 기업에 456위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고. 자, 브랜드탑 수상을 했고요. 자, 제가 재무평가 캐치사에 들어가서 직접 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는 중에 몇 등을 했냐 하면, 자, 여기 아메이가 60, 네, 3위. 그리고 신세계가 9위. 근데 애터미는 몇 등이에요? 예, 재무평가. 여기 보면, 재무평가 점수가. 대박이죠. 네. 회사가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라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 망하고 튀고 먹튀하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재무평가가 굉장히 좋다. 자, 애터미의 매출은 지금 그 2020년 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보면 지금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122개예요. 2019년에는 130개였었거든요. 8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문 닫은 회사를 내가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장이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2015년도서부터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유통 시장도 정체되어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도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체되어 있는데 고민되죠. 그런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터미는 2009년도에 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12년이 이제 되고 있는데 250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해외 매출을 포함하게 되면 2조 3천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내만 해도 지금 1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수입에 관련된 거 말고 순수 매출로 관계된 거 보면 아직은 아메이 회사가 1등, 애터미가 2등.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 아까 그 여기 전 차트에 보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연간 매출이 5조 정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메이하고 애터미의 매출이 2조가 넘어가요. 거기에 뉴스킨까지 1, 2, 3위 합쳐가지고 50%가 넘어가요. 그럼 나머지 120개, 110개 이상의 회사들은 매출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회사를 내가 탈출해야 되는데 애터미라는 도구가 진짜 맞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글로벌로는 11위, 지금 이야기가 12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하지만 우리 회장님이 그 고객 중심 경영, 경영 철학. 도대체 고객 중심이 뭘까? 우리 사장님들 고객 중심이 뭘까요?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중심, 이거를 넘어서 고객의 성공. 그럼 고객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객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돈 벌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객 중심으로 하려면 뭐예요? 좋은 제품을 가격을 저렴하게 전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최우선이 뭐다? 고객 중심 경영을 하겠다. 이거 대박인 거예요. 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박한길 회장님은 경영 철학이 뭐라고요? 고객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 일단 애터미의 1위부터 5위까지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 그냥 첫 번째 하나 이것만 말씀드리면, 뭐라 해요? 동종업계 단일 품목 매출 1위.
이게 제가 제약회사에 다녔을 때 1년 매출이에요. 이거 한 제품만. 대박이죠, 대박.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보시고 그 박항일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30호에 그 30호에 가격이 76,5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48호로 바꾼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안 올렸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54호로 됐어요. 가격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안 올렸단 말이죠. 60호로 만들어 놨어요. 가격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안 올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 포스를 늘려주지 못하니까 요즘에 PB가를 높여줬어요. 저희들이 30대 30이 맞으면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10만 PB였을 때는 세트짜리를 세 묶음을 사야 돼. 그래야지 30만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세트를 몇 묶음만 사면 돼요? 두 묶음만 사면 돼요. 그럼 수당을 받아요. 직급 수당도 250대 250이 되면 직급 수당 받잖아요. 세트를 많이 사야 되던 거를 지금 적게만 사도 직급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돈 벌어가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 화장품도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니, 이 폼클렌징, 딥클렌징 보니까 120ml에서 150ml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치약이 180g에서 200g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얼마 전에 간장이 900ml에서 1000ml로 늘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고객. 박한길 회장님이 고객 중심 경영을 하겠다라는 거에 이런 사례들인 거예요. 자, 이런 화장품이, 육종 화장품이, 우리나라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앱솔루트 라인이 9초에 하나씩 팔린대요. 9초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앱솔루트가 세 가지 인증을 받았어요. 요거 NEP 인증을 받았어요. 자, 여기 NEP 인증 보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게 되면 혜택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공공기관에서 20%를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거를 인증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겠죠. 근데 애터미 화장품이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IER 52 장애상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우수 신기술 및 기술 혁신, 개선이 아니라 혁신 성과를 보이는 기술의 제품을 준대요. 자, 이런 제품. 또 세종대 왕상이라고 또 누가 저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세종대 왕상 이렇게 보니까 그 해에 가장 특허 기술이 좋은 거를 주는 상. 네, 이런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화장품이 업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이런 거에 이런 상들을 트리플 크라운을 받았다는. 이 세종대왕상은 화장품 업계에서 아직 단한 건도 받지 않았는데 애터미가 받았다라는 거. 바깥에서 시중에서 본인들 화장품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상은 누가 다 싹쓸이 했어요? 애터미가 다 했어요. 우리 선생님도 이거 지금 다잘 바르시고 계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제품 더 전달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제품은 이런 독일 도마 테스트사에서 자극이 무자극 테스트로 엑셀러트 등급 이런 거를 받았고요. 자, 이거 지금 시너지 앰플이 나왔는데 이게 한달 만에 이게 100억을 이게 출시되자마자 판매했던 그런 제품인데 그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이 시너지 앰플 대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기에 무슨 상이 나오냐면 요 내용이 나와요. 2021년 올해죠, 올해. 거기 중국 뷰티 박람회 그 아시아권에서 최대로 크게 하는 그런 박람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국가가 40여 개 국가가 거기에 출품을 해요. 그리고 3,200여 개의 제조사가 출품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대상을 누가 받았냐면 누가 받았대요? 애터미가 그 리페어 세럼 대상. 피부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상을 누가 받았다? 애터미가. 대박이죠? 우리 사장님들 한번 대박 해보실래요? 대박. 네.
자, 일초 칫솔. 예,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반품률은 지금 어떠냐면, 업계에 보시면 어때요? 애터미가 최고 낮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사장님들은 0.19보다는 앞으로 2020년에 2021년 자료에 보면 지금 반품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반품률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업계 최초. 자, 그런데 이런 반품률이 어떤 그 같이 상호작용을 하냐면 애터미가 제품이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만약에 반품률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원가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전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애터미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원가 비중은 높이고 판매 비용은 낮췄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판매 관리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22%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애터미 판매 관리 비용은 11%. 애터미 제품이 왜 저렴해요? 판매 관리비가 덜 들어가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11% 중에서 6%가 뭐냐면 카드 수수료하고 택배비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지금 거의 돈을 쓰지를 않으면서도 이렇게 매출을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서 제조 원가 비율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요즘에 ESG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에는 마케팅만 잘해가지고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데요. 환경하고 같이, 예,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애터미는 예전부터 이런 환경 정책을 하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택배 완충지를 종이로 라벨링도 쉽게 부착할 수 있게끔. 요거 그 환경 표지마크 인증 제품 에스코. 자, 여기 보면 바이오피 사탕수수 당밀로 가지고 천연으로 만든 비닐 지퍼백. 예. 기왕에 우리 사장님들 우리 환경 생각하시면 바깥에서 일반 비닐 쓰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지퍼백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대나무 칫솔 나온다는 거 얘기 다 들으셨죠? 예, 굳이 플라스틱 해도 되는데 왜 대나무로 할까? 예. 환경 때문에. 앞으로 환경이 너무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칫솔 업무 협약을 다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블루마린 이렇게 해가지고 공병 수거 캠페인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애터미가 계속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 그 3대 문화가 있는데요. 자, 원칙 중심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팅 추방 운동하는데 이게 퍼포먼스 하는데 많이 보던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켰더니 애터미가 유통 혁신 대상을 받았다. 다단계 회사가 어때요? 유통 혁신 대상. 그다음에 고객 중심 경영으로 해서 CCM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 업계 최초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업계에서. 그다음에 이어서 2021년 12월 달에 재인증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소비자 권익을 높여 2년 뒤에 또 3차 또 인증을 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그 CCM은 뭐라고 돼요? CCA 인증 제도는 한국 소비자 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증 대상 까다롭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눔의 문화 이렇게 보시면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컴패션 거기서 120억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최근 3년 동안의 기부액을 이렇게 보니까 2019년에는 142억, 2020년에는 89억, 작년, 그 다음에 올해는 210억 정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죠. 예. 그 일시불로 지금 120억.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뭐 매출이 1조, 2조 중에서 뭐 100억, 200억 이야기하면 뭐,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35%를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조가 예를 들면 3,500억은 저희들한테 수당으로. 그다음에 제조회사, 애터미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럼 제조회사에다 5,000억. 그럼 나머지 1,500억이 있어요. 그럼 판매관리비가 아까 11%, 그냥 1,000억. 그럼 500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500억에서 만약에 100억을 기부를 했다.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예, 왜 회사에서는 이렇게 기부를 할까? 예. 자, 그 다음에 동반성장의 문화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그 여기 라면 공장이 화제가 난 거예요. 애터미는 유통회사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금 라면을 찾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사장님들이 내가 라면 공장 아니 애터미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저기 내 자회사도 아니야. 근데 라면 공장이 불이 난 거야. 그리고 소비자들은 달라고 하고. 그럼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해서 런칭을 해서 제품을 팔아야죠. 근데 뭐래요? 1년 동안 기다렸대. 1년 동안. 1년 동안 기다려만 줬나요? 10억 원을 또 지원해 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애터미의 합력 성선이라고 있잖아요. 일품 일사 원칙 있잖아요. 고객 중심하겠다.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랑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애터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소비자도 소비자가 같이 성장하고 사업자도 같이 성장하고 애터미도 성장하고 거래처도 같이 성장하는 거. 이게 동반 성장의 문화예요. 세상에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그 제조회사 거기 그 어떤 메인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갑자기 거래를 끊으니까 분신 자살했잖아요. 갑자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아무 소리 기다려 아무 이야기 없이 기다려주면서 거기에 10억 원을 지원해주는 회사.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웬만한 그런 영화보다 더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애터미의 그 칫솔 회사가 그 매출 5억 하던 회사가 지금 애터미랑 동반 성장을 하면서 지금 300억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애터미에 런칭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글로벌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한국 제외하고 해외에만 지금 22개 국가가 왔는데 올해 뉴질랜드,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 발음도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2개 국가가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런칭한 게 저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애터미의 코드 하나로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터미가 지금 또 수출타 이제 확정됐죠. 그 3억 불 이렇게 받게 됐는데 여기 그 아이고. 그 여기 보시면 57의 무역이나 작년이죠. 이제 올해는 58이니까.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올해 수출의 탑은 대기업 28개사, 대기업이 28개. 그다음에 중견기업이 67개사, 중소기업이 1,400개. 1,500개 정도가 상을 받았는데 최고의 탑은 35 불은 삼성 SDS가 받았고 테크로스 등 36개 회사가 1억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36개 회사가 1억 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터미는 3억 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36개 회사가 아니라 애터미는 10, 한 13개 회사 정도가 아마 3억 불을 받지 않았나요? 애터미가 대단한 회사다라는 거죠. 국내 매출도 굉장히 뛰어넘지만 해외 수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반기 매출 1조 3천억. 자, 이게 이제 애터미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은데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 세계에 있는 제품을 좋은 제품을 들여다가 각 나라로 세일즈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플랜은 상장을 하고요. 자, 지금 애터미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애터미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2009년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공식적으로 그 공정거래에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캐치플레이가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을 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 말을 쓸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명품은 품질이 좋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대중이 모두가 쓰는 제품. 진짜 좋은 제품을 대중이 쓸수 있는 제품이 명품이다. 그래서 대중 명품 전략을 가져온 거예요.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비싸야 되는데 박흥현 회장님이 품질 좋은 거를 가격 시장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아까 GSGS, 그다음에 2019년 12월 그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아자몰 이런 것들이 포스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브랜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브랜드 상을 받았죠. 예. 그리고 2021년 지금 모팩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 것 같은데 이런 AR, XR, AR, VR 이런 게 아니라 XR, 확장 현실 아마 이거로 인해 가지고 또 애터미 굉장한 그런 플랫폼들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고객이 그 이익이 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새로 지금 오픈한 거 APP, PPO 나는 PPO 사업자다. 요즘에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퍼스널 플랫폼. 네. 여기 보시니까 여기 잘 글자는 안 보이지만 무료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들한테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그 PPO에 지금 뭐 사진을 지금은 또 바꿨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지금 뭐 카톡으로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터미 그 굉장히 저희들한테 사업 도구죠. 아자픽. 아자픽.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매주 수요일날 일주일 동안 한정된 수량을 최저가보다 더 최저가로 파는 사이트가 내 거.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 거. 대박이죠. 근데 다른 분이 지금 저랑 연결되신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면 그분이 쓴 포인트도 내 거. 대박이에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 가격을 한번 판매했던 걸 봤는데 어떻게 팔았냐면 여기 가격이 10만 원대 이렇게 16만 원인데 이거를 26,900원에 팔은 거예요. 싸요? 겁나게 싸요? 겁나게 싸잖아요. 그 저는 이불 장사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싸서 이불 이거 히트 칠것 같아가지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이게 퍼널리기가 돼가지고 한 80개 정도가 이게 이불이 나갔어요. 대박이죠? 나 카톡에다 하나 올렸을 뿐인데 80개가 주문이 받았어요. 예. 대박이에요, 대박. 자, 이것도 저희 집에서 구매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후라이팬이 이게 포르투갈제예요. 11만 원. 그런데 애터미에서 얼마에 팔아? 3만 5천 원. 저는 스테이크 할때 여기다가 굽거든요. 예. 스테이크 굴때그 후라이팬하고 밑짝 달라붙으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런 그릴팬을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크를 집에서도 맛있게 구워서 드실 수 있답니다. 자, 애터미에 지금 그 아자몰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아,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아니 어떻게 다단계 회사에 이런 게 런칭이 됐을까?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직관적으로 잘 보실 줄 알아야 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바깥에서 그 배스킨라빈스 사 먹으면 돈 줘요? 안 주잖아요. 포인트 조금만 주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 가지고 그집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돈으로 준대요? 돈으로 줘요. 다단계 회사인데.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아니, 이런 회사는 브랜드 가치가 있죠? 이미 부자죠? 하나카드 애터미 런칭 됐죠? 아니, 이미 부자고 이미 브랜드인데, 여기에 런칭해가지고 그분들은 돈을 벌어가. 근데 우리는 브랜드도 없어요? 아직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알아보자 그랬더니 왜안 알아봐? 여기서 돈을 준다는데? 그, 배스킨라빈스가 여기 입점됐다고 해가지고 배스킨라빈스 미쳤다고 저희들이 얘기해요? 아무 관심 없거든. 근데 지금 시대적 변화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예?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지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볼줄 아는 눈이 없어, 눈이. 안타까운 거죠. 어차피 써야 될 거거든요. 드라이, 저희 화장실에 가면 대충 씌워봐도 20개가 넘어요. 애터미 제품이. 근데 거기에 예전보다 더 쓰는 것도 별로 없어. 그 바디 크렌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저 비누로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쓰고 있었거든. 나 그거 바꿔 쓰기만 하면 된 거예요. 샴푸 다른 데서 쓰고 있었거든요. 애터미 거로 바꿔 쓰면 돼요. 애터미의 라우리 설페이트 제가 본사에다가 전화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라우리 설페이트가 있는 거야. 계면활성제, 이거 계면활성제예요? 그때 본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 사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터미 그 샴푸는요, 콩하고 코코넛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로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는 안 가져왔지만, 그 간장 3분의 간장이라고 돼 있어요. 혼합 간장. 이름은 진간장인데 거기 혼합 비율이 그
3분의 간장으로 90%, 양조 간장으로 10%. 근데 그 3분의 간장이 염산 같은 거로도 같이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밑에 8옥시안산 에틸, 보존료. 근데 애토미는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마 추출물 73%, 표고버섯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를 내가 그런 거를 스팸 보면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납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 발색제로 써요. 그거 납을 제거하려면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애토미 착한 애. 어차피 쓸 물건을 애통으로 바꿔 쓰면 되는데 그 제품들을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수당을 못 받아. 내가 하이로 일어나는 매출로 인해서 수입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내 물건 산 거를 하이의 매출로 집어넣어요. 내가 사용한 제품을 포인트를 다른 분들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쓴 포인트도 내가 받아가. 대박 아니에요? 이거를 왜 사업적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우리 사장님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이 나가는데 돈이 어디로 나가냐면 여기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적립 이거밖에 하지 줄 않아요. 내가 돈이 나가면 부채인 거죠. 요즘에 자녀를 잘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일도 안 해. 그리고 꿈도 없어. 직장도 알아보지 않아. 그럼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남편이 집에서 일도 안 해. 매일 술만 먹고 돈만 써. 자산이 부채예요? 돈만 나가는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부채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다시 자산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다시 수입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간단해. 그냥 애터미코 바꿨으면 된다니까요. 품질 좋은 거로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도 엄청 많이 주잖아요. 예, 엄청 많이 줘요. 엄청 많이. 이거를 내가 애터미 제품으로 바꿨어도 수당을 한 10만 원대를 그냥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자니까요. 이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애터미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 시장은 유통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쌀가게, 이불가게, 야채가게, 과일가게, 문방구.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살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을 했어요?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월마트. 이게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다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에 많은 소비자들이 있겠죠. 이분들이 이 집 가요? 이 집으로 가요? 돈은 누가 다 벌어가요? 대형마트가 다 벌어가잖아요. 옛날 그 유통은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이렇게 하던 것이 이런 대형마트가 등장을 하면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통이 또 바뀌고 있는 거죠. TV 쇼핑몰로. 인터넷 쇼핑몰로. 내가 제품 갖다가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런데 지금 이 쇼핑몰이 또 바뀌고 있는 거죠. 뭐로 바뀌고 있어요? 자, 뭐예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플랫폼은 뭐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학술적인 것보다 신한카드가 있어요. 카드사. 그러면 이 카드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 거죠? 고객과 점주들을 연결을 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면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카드사가. 당근마켓 있죠? 이 당근마켓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했어요? 소비자하고 소비자. 내가 소비자이면서 제품을 필요 없는 물건을 올리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당근마켓은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내놓고 그거를 이용하게 하고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갖는 거예요. 이 당근마켓의 지금 자산가치가 3조. 그 신세계보다도 지금 자산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IT 계열 쪽에서는 월급도 제일 많이 받아요. 거의. 예. 이런 회사들을 뭐라 그래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자, 지금 쿠팡 무슨 기업이에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팡,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 지마켓, 쿠팡 뭐 이런 것들 팡 터졌대요.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예. 그런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플랫폼이 있어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그 뭐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잘 나가죠. 근데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은 소비자가 많은 쪽으로 각종 셀러들, 판매자들은 이 소비자 집단이 많은 쪽으로 제품을 런칭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여기다가 제품을 런칭하고 소비자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플랫폼 기업들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소비자가 점점 일로 가니까 여기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비자들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자, 판매자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회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랑 애터미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애터미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 거예요? 자,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애터미의 그 회원수가 지금 얼마냐면 2021년도 자료에 보면 국내 회원수가 360만 명이에요. 360만 명. 지금 아메 회사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110만 명이에요. 이건 공정거래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어떻게 애터미 회사는 10년 조금 넘었는데 360만 명이라는 회원을 모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는 30년이 넘었는데 왜 110만 명밖에 못 모았을까? 이게 뭘까? 품질이 좋고 가격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회원수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회원수를. 근데 이 회원수가 지금 애터미에서 소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소비를 하죠? 애터미에서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가격에 싸게 팔아. 아까 제가 스팸에 저기가 안 들어갔어요. 아질산 나트륨이 안 들어갔어요. 내가 아질산 나트륨 들어간 거 보고 여기서 살까요? 안 들어간 여기서 살까요? 애터미에서 살까요? 애터미에서요. 간장, 3분의 간장 살까요? 애터미 다시마 간장 살까요? 다시마 간장. 그 뭐 이거는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추장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9.3%, 국산 고춧가루 2%. 근데 애터미 고추장은 몇 프로예요? 국산이 12%. 중국산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번에 TV에서 한번 크게 맞았죠. 그 고춧가루, 아니 고추 말려가지고 뒤집는데 쥐 엄청 돌아다니는 거. 제가 고춧가루 드리면은 가져가실래요? 거기 거? 나는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일로 가요? 여기서 사요? 여기서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터미에 지금 회원수들이 많으니까 이런 판매자들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카드 카드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자몰에 지금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여기서 물건 구매하면 돈 안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애터미 여기서 구매하면 돈까지 줘. 돈까지 줘. 근데 이거를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을 때는 파급 효과가 크질 않아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지. 귀찮더라도. 근데 애터미에서 돈을 준대 제품 가격이 엄청 싸대. 품질이 엄청 좋대. 근데 내 것만 포인트를 받아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이 쓴 것까지 돈을 받는데 이 사실을 이분들이 알았어. 혼자만 알고 쓸까요? 남들한테 알릴까요? 이 사람들은 다 알리겠죠. 이 사람들은 박강희 회장님이 그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알리는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3만 명이 이거를 지금 알리고 있어요.
여기 오는 속도가 이쪽으로 점점 빨라지겠죠.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지금 회원수 가입되는 거 봐봐요. 지금 글로벌로 지금 1600명. 그러면 이 회원수가 많아지면 여기 있던 제조사들이 이걸 또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일로 또 오겠죠. 그러면 애터미 회원수들은 또 늘겠죠. 이 애터미 회사는 뭐를 할까요, 그 사이에? 고객 중심 경영해가지고 간장을 양을 늘려주잖아요. 양을 또 늘려준다니까? 이거를 알면 이분들이 여기서 쓸까요? 여기서 쓸까요? 이게 애터미 비전이에요. 지금 애터미에 각종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각종 플랫폼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런 XR 이제 곧 들어올 거니까 이런 보험 상조 렌탈 이런 거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애터미가 내가 회사와 회원 가입을 하고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다른 회원들을 가입을 하면 나는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을 해서 내가 수익을 갖게 되는 박한길 회장님이 이걸 전문용어로 터미널이 되면서 내가 허브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그 지마켓에서 물건 소비를 하면 내가 소비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애터미 회사에 그 회원 등록을 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회원을 가입을 하면 품질 좋은 제품 너도 써봐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쓴 거에 대한 수익을 갖게 되는. 근데 그거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이분들이 각자가 터미널이 되면서 이거를 허브가 되는 여기서 플랫폼을 연결해서 수익을 갖게 되는 일. 이게 애터미의 비전이에요. 요즘에 박강일 회장님 포스트 플랫폼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다음 플랫폼,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네, PPO. 그래서 이거는 애터미 사업은요, 이렇게. 누구나 무자본 없이, 점포도 없이, 경험도 없이 윈윈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겸업하면서. 저도 레스토랑 겸업하면서 했었거든요. 2년, 3년 해가지고 저 오토판매사 대구 나왔거든요. 오토판매사 같이 은행 이자로 하면 40억, 50억. 만들었잖아요. 정말로. 소득 증가되고 있고 시간적 대가 받고 상속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자유. 예. 애터미 사업은요. 간단해요. 요즘에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그 변호사 하나하고 사람 10명 변호사하고 시합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인공지능. 의사. 이런 직업군들이 앞으로 전문 직종들이 다 사라지고 있대요. 앞으로 이런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고령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위의 모습으로 살 건가 밑의 모습으로 살 건가. 부담스러운 배우자? 밥값만요. 50년 살면 밥값만 5천 원짜리 먹었을 때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2억 7천만 원. 혼자 살았을 때. 계산해 보세요. 둘이 같이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럼 밥값만 5억 4천이다요? 병원비 어떻게 할 건데? 손주들은? 애터미는요, 간단해. 내가 그냥 소비자에서 쓰다 보면 수당 받고요. 남한테 알리면 사업자 되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가 다예요. 우리 사장님들 이 시간,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저희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다시 알아보고 애터미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회사를 알릴 수 있는지 나는 자랑스런 애터미이다 이렇게 마음속에다 새겨두시고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